아프리카의 전차라는 코뿔소도 간단히 툭 쳐서 큰 부상을 입히고 거대한 맹수하마도 길다란 코 하나만으로 장난감처럼 굴리며 사자도 잡아먹는 나일라거를 손쉽게 쥐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지상 최강의 생물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지상 생명체와도 감히 체급을 비교할 수 없는 아프리카 코끼리인데요. 그 무시무시한 하마들도 물가에 코끼리가 나타나면 알아서 길을 내주며 코뿔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골치 아픈 상황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종종 발생하듯 동물들 또한 그런데요. 2019년 8월 남아프리카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새끼 때문에 예민해진 한 어미 코뿔소가 코끼리를 위협해 몰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무지막지한 지상 최강의 생명체 앞에서는 어머니의 위대한 모성 또한 의미가 없었는데요. 어미의 오기 때문에 새끼 코뿔소와 어미 코뿔소 모두가 한꺼번에 코끼리 한 마리에게 깔려 죽을 뻔했습니다. 이 어미 흰 코뿔소는 다시는 코끼리 앞에서 힘자랑을 할 수 없을 듯합니다.